올해도 한인들의 고민은 경제적인 요인이 많았으며 그 심각성은 더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한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경제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소식은 들리지만 피부로 느끼기 어렵고 이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인간관계 악화로 스트레스가 꾸준히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전환은 지난해 접수된 천여 통의 한인 상담 중 자녀와 지인 등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가정 문제가 총 500여 통으로 경제적 요인이 대부분이고 수입이 줄어 걱정하는 상담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접수된 상담의 특징은 생계와 맞닥뜨리는 문제가 많아 상담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증이 악화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3개월치 이제 렌트비도 못 냈기 때문에 노티스를 몇 번 받아서 이젠 접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되뇌이다간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 내일 모레 문 닫아야 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것을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는 기간과 시간이 있어야 되겠어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으로부터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LA 카운티 거주 한인들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와이나 파운데이션에서는 438명의 한인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와이낫은 한인들의 상담 중 타인과의 경쟁 심화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스트레스 증가와 개인 간의 갈등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과 직장 내에서 성향상 그것을 침범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것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일들로 요즘 문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인 상담기관들은 경제적 문제나 타인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한인 사회뿐 아니라 타 커뮤니티도 함께 고통받는 문제로 스스로 자신을 개인의 생각에 가두지 말고 조금이라도 빨리 상담 등 도움을 받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